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2000년 들어서야 비로소 서운이 이루어졌죠. 후손들은 이념의 굴레까지 썼고요. 그래서 광복절을 맞는 감회는 여전히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망난 권오설 선생의 후손을 만나봤습니다. 3.1 만세운동으로 한 차례 옷걸을 치는 권오설은 1925년 고향 선배 김재봉과 함께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 청년회를 건립하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나섭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조직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권오설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장례일을 틈타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고 거사의 주범으로 체포돼 4년간의 고문 끝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합니다. 일제는 고문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납대만 철제관에 담아 보냈는데 당시 권우설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고향에 와서 묘를 쓰고 그 뒤에도 일경들의 탄압이 굉장히 집에 대해 심했을 텐데 그때 들었던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문상도 못 오게 풍산서부터 아마 새카맣게 순서가 깔려가지고 그래 못 오게 하였겠네. 일을 작업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평장을 해놓고 주야로 6개월인가 뭐 6년인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빈소를 차려놓은 빈소의 영정사진까지 벗겨가 버렸대.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빨갱이 집안이다라는 이런 이제 굴레가 씌워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우리 마루에 내가 걸터 앉아 있었는데 옆에 이 일렬로 쭉 군인이 지나가면서 이건 굿발 이케요. 굿발 집이라는 게. 그래 지나가서 그래 할머니가 그때 계셨는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굿발이 뭐냐고 물으니까 할매도 어이가 없었던지 모든 걸 내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거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서 그걸 알았죠. 굿발이라는 옛 굿자를 써가지고 옛날 빨갱이라는 소리라. 그것을 접할 때, 아, 내가 참 여러 번 죽고 싶었지만은 잘 살아왔다. 잘 견뎌왔다. 이런 마음으로 지났는데, 대구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받으니까, 지금 이 초대장을 보내기는 시간이 저렇고, 내일 뭐 어디로 오시오 오면 됩니다. 확 받칩디다. 이런저런 속이 상해서 11년 만에 내가 벽에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8.15를 맞이하면은 남들하고 다르게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어떻습니까? 감회가 다른 것만은 사실이죠. 좋든 나쁘든 다른데 서글퍼요. 나라를 찾으려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자. 이게 해방된 게 아니에요. 친일파 해방이 되죠. 독립운동한 사람이 해방 안 됐다고 봐요, 난. 그래서 굉장히 격해요. 이 날이 오면. 앵커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